안녕하세요. 몸짱 역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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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늘은요, 우리 한의학계 대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이고요. 이제 대한호 한의원을 하고 있는 배한호입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남성 활력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잠자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비아그라가 나오기 전에 한의원에서 정말 무수하게 많은 약들을 팔고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전설 같은. 네, 네. 비아그라 때문에 이제 좀 힘들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비아그라가 나오면서 한약시장, 그 중에서 치료시장 말고 보약시장, 보약시장의 반이 비아그라 때문에 날아갔다. 그런데 정관장 홍삼에 나오는 순간 나머지 반도 날아갔다.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치료에 이제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래, 물론 뭐 지금도 이제 뭐 보약이라고 하는 면역력 약이 나가긴 하는데 예전처럼 뭔가 손쉽게 이렇게 쉽게 오지는 않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저는 보통 이제 남성 활력 조금 상담을 하시면 약국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은 민망해요. 그렇죠. 보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네, 이런 건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쭤보시는 게 이제 보통 저는 그러면 아르기닌을 드리고 아연. 아연. 마카. 마카. 아, 마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실 법한 육미지황환. 아, 육미지황환. 네, 여섯 가지. 네. 여섯 가지로 네. 만들어지는 육미지황환. 가끔 팔미지황환. 오, 팔미지황환. 네. 아. 그리고 전칠삼. 오, 삼칠. 네. 아, 삼칠. 이렇게 드리는데, 오. 이전에 이렇게 썼나요? 아니면 어떤 처방을 했었는지. 삼칠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혈행개선? 그렇죠. 혈행개선. 제가 혈행개선을 쓰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처럼. 아. 근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혈행개선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지혈제로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방병원에 있을 때 삼칠 또는 전칠을 많이 사용했던 게 뇌출혈 환자분들. 피가 빨리 이제 흡수되도록 이제 하는 목적이라든지 출혈 환자들한테 지혈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약국이라든지 또는 기타 가공식품 시장에서 네. 발기부전, 남성능을 좋아지게 하는 걸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상한데요? 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스피린 효과가 있다? 그런데 지혈에도 효과 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상반되잖아요. 상반되는 가치죠. 그러면 약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몸에 들어와서 그 개체의 어떤 특이성에 따라서 그거에 맞도록 피를 돌려야 될 때는 돌려주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는. 그래서 그런 자연물들을 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탕약 형태로 한약을 만들면 그 한약도 고전적으로는 똑같은 약인데도 그 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처럼 이 삼칠근이 대표적으로 양방향의 어떤 효능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남성능까지 그 기능이 어떤 응용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일단 혈행 개선에 쓰니까 이제 겨울철에 있잖아요. 특히 요즘 손발 차가운 분들까지 이제 이 전칠삼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삼이니까요. 그러면 저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만의 처방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제 뭐 아르기닌이라든지 아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레시피 중에 하나인 그 육미지황이라고 네, 하는 게 여섯 가지 천연 약재가 들어가서 이제 콩팥의 기운을 이제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한약 개념에서는 남성능이 콩팥의 힘을 보충해 줘야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전통 이제 한약에서는 육미지황 원 또는 육미지황 환이 가장 네. 최고니까 여섯 가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 산수유거든요. 산수유는 빨가니까 조혈작용이 있나요? 그렇죠. 네. 심장에도 들어가고 콩팥에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특이한 게 겨울에 나뭇잎이나 과일들이 늦가을만 돼도 못 견디고 다 떨어지거든요. 그 추위를 못 견디고 다 떨어지는데 산수유는 봄이 될 때까지 그대로 붙어있어요. 겨우 내내? 30년 넘게 산수유를 관찰했지만 사람이 따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 몸의 어떤 그 부족한 기운을
이렇게 끌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붙어있다가도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순간 다들 따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도 먹어도 되죠. 저는 사유... 육미 여성한테도 좋다는 그렇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육미 지방에 이 산수유가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 가지가 합쳐져서 남성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배리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또 여성들의 어떤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네. 좋죠. 약간 촉촉하게 하고 윤택하게 그렇죠. 하고 피부도 좋아지게 예, 콜라겐도 하고. 합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처방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민약사님 여기 개업하신 지가 이제 1년 정도가 되어 넘었죠? 가시는데 제가 최근 1년 동안 남성형 환자분들이 제 한의원에 줄고 있는 이유를 여기 와서 민약사님의 레시피에서 찾았습니다. 네, 아유. 약국 이제 그만 문을 닫으시죠. 네, 아니요. 더, 더 많이 오십시오. 제가 맞춤으로 잘 해드리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비아그라가 생기기 이전에 한의원에서는 어떤 처방을 썼었어요? 저 너무 궁금해요. 한의원에서도 사실은 거의 뭐 어떤 의미에서 이제 유사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성능을 천천히 높이는 목적으로는 육미지앙탕 여섯 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육미지앙탕에다가 뭐 계피라든지 부자를 더 집어넣는 이제 팔미 여덟 가지 그렇죠 팔미 팔미죠 이거 이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남자의 힘을 지켜주는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근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남성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에 따라서 손발도 차고 아랫배도 차고 이제 발기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짧고 할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목적으로 부자 이중탕 같은 아, 몸을 예, 따뜻하게 해주는 계열의 약들도 또 많이 처방을 하고요. 피로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다른 원인이 없이 그냥 사는 맞아요. 것 자체가 피곤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약국이나 한의원에서도 많이 쓰는 쌍화탕 계열들. 처방을 쌍화탕 계열을 해서 아, 저 쌍화탕 추가를 줘야겠어요. 아이고 시장에 도착하시려고 쌍화탕 드리고 좋다고 하시는 남자분들도 많이 봤어요. 여성분들도 여자도 그래, 그래서 신혼초에 부부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본인들이 둘 다 맞벌이로 바쁘다 보니까 뭔가 두 사람한테 서로 흥미를 못 느낀다 아기도 없고 신혼초인데도 그럴 경우에는 두 번한테 각각 기본 쌍화탕 처방에다가 두 번한테 맞도록 조금 약을 가미해서 드리면 또 이제 금술도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자 그래서 한의원에서 쓰는 처방은 그게 끝인가요? 그렇죠 뭐 그 정도인데 이제 가장 사실은 으뜸인 약이 하나가 숨겨져 있죠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죠 비싼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주인공은 사양입니다 아 사양이에요 네. 어? 공진단 그렇죠 공진단 아니면 결국은, 우왕청 심원 우왕청 심원도 도움이 되죠 네, 우왕청 심원에도 사양이 들어가는 그렇죠 네. 되게 이제 남성들이 본인이 뭔가 남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긴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긴장감을 떨어뜨려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제로 우왕청 심원 저도 처방을 많이 하고요 우왕청 심원에도 사양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 함량이 한 알당 0.125g 그러니까 밀리그램으로 따지면 125mg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용량이 한 알에 딱 들어갔을 때 임방이라고 그래서 임방, 합방하기를 임했을 때 그럴 때 미리 드시면 정말 좋은 사양은 정말 좋은 효과를 나타내죠. 몇 분 전에 먹으면 돼요? 1시간 전. 1시간 전에? 1시간 전. 사양 같은 경우에는 경구로 들어가서 소화액과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향 자체가 이 구강의 천정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그 사양 자체의 전통적인 무스콘 향이 뇌신경을 자극시켜서 성적인 어떤 흥분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이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왜 약간 텀을 두냐면 이 사양이라든지 그 공진단 재료들이 전통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약간 간격을 띄우고 물도 조금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약사님 약국에도 공진단이 약국용이 또 있지 않나? 아 있습니다. 저희는 뭐 회사 뭐 광동 것도 있고요, 여러 회사 거 있어요. 그 중에서 뭐 민약사님이 원 픽으로 나는 이걸 쓰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공진단이? 고객분들이 광동 거를 아 유명하니까. 네, 광동 거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한테는 이익은 없지만 이제 광동 거를 취급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 직접 만드세요? 네, 저는 직접 만듭니다. 양심 있으시죠? 함량 잘 지키시죠? 함량은 개별 함량은 몰라요.
왜냐면 선으로 오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처럼 당귀, 산수유, 녹용을 이렇게 소분을 해서 총량은 맞아요. 총량은 맞아? 맞는데 아니, 근데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양을 재야죠. 아니 하나씩은 못 재. 왜냐면 그렇게 뿌려서 반죽을 이렇게 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건 사용 함량이 떨어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진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30개만 주세요, 20개만 주세요, 10개만 먹어보고 하는데 공진단이 기본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게 200R이에요. 200R 기준이. 혹시 전체적으로 다 반죽하는데 200R만 나오나요? 그러니까 기본이 한제라 그래서 기본 분량이 200R이에요. 공진단의 기본 양이 180R에서 200R이 기본 양이고 그 복용량을 해야 그렇게 하고 난 이제 환자분들이 아우 정말 좋다 이러거든요. 되게 조금만 먹어보고 나한테 맞는지를 할 때는 표준 처방으로만 드리거든요. 10개씩 30개씩은 못 만들어 드려요. 그거는 네. 직접 만드는데 200개씩 만든 것 중에 표준 처방에서 조금씩 떼서 드리는 거고 보통 그분을 위해서 따로 만드는 맞춤용은 200환 단위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드시면 이제 본인이 좋다고 하시는데 이걸 이제 뭐 10개, 20개 이렇게 드셔가지고서는 반응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남성분들 중에서 특별히 본인이 남성능에 문제도 없고 별로 피곤하지 않은 분들은 공진단에 또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공진단을 몸이 정말 피곤하고 드세요, 정말 피곤하고 남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 때 복용하시면 확실히 효과가 나고 그리고 몇 개도 효과가 나지만 제대로 복용하시려면 정말 200환을 다 드시는 게 훨씬 본인한테 또 도움이 되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약국은 KGMP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함량을 다 잘 그렇죠. 지킨다고 알고 있어요. 한알 한알이 다 그렇게 규격화돼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약국용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건 뭐 이제 로봇처럼 딱 만든 거니까 각각의 규격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 알에 예를 들어서 약국용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용이 0.125mg이 들어가게 되면 약국용이 아마 0.045 정도라든지 0.080 정도 해서 한의원용보다 약국용이 사용 함량이 원래 제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가격 때문에. 왜냐면 사양의 가격대가 저희는 있으니까. 저희는 90알 팔면 거의 300만원 후반대예요. 한 알에 3만원씩에 3,90 그러니까 4만원 넘어요. 4만원 4,36. 근데 한의원은 기본이 6만원이거든요. 한 알에. 그래서 약국용이 3,4만원 선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에 대한 것과 표준 설비라고 하는 장점과 사양 함량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게 3,4만원 선. 왜냐면 사양 가격이 거의 90%니까. 저는 사양 그러니까. 함량이 한의원 것이 더 높은 줄 몰랐어요. 0.125라고 딱 정해져. 0.125. 마지막으로 저의 처방과 한의원에서 하는 처방 이렇게 섞었을 때 꼭 먹어야 되는 성분 세 가지 뽑아주시죠. 아연 들어가야 된다. 네. 아르기닌 들어가야 된다. 육미지향 환 또는 육미지향탕. 네. 세 가지는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랑 똑같네요. 네. 제가 이 세 가지를 꼭 드리거든요. 네. 뭐 기본이죠. 네, 아르기닌의 경우에는 그 액상도 있긴 하는데 아르기닌이 맛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완전히 맛없어요. 네, 너무 맛없고. 아, 원래 아르기닌은 네. 제품으로 나오는 건 맛을 조향해서 맛있게 나오는 거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 거를 엄청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캡슐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이 혈관 확장, 그 동맥혈관 이완에 도움이 되는 혈관 건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캡슐을 추천을 하고요. 이제 아연도 저의 경우에는 아연 단일 제제보다 비타민 D랑 셀레늄이랑 이렇게 면역에 좋은 게 있거든요. 그 아연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면역 밸런스라고. 오, 좋네요. 네. 그래서 걔랑 그 다음에 이제 육미지향 환을 이렇게 육미지향, 세 가지. 네. 약국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 말고 또 저는 이제 경방 거 제일 많이 쓰는데 뭐 한풍도 있고 여기는 지금 어디죠? 한신, 한국신약인데 이 한약 제제 하는 곳에서 이제 거의 다 육미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바꿔가면서 쓰고 네, 있습니다. 좋네요. 네, 저랑 의견이 일치해서 너무 반갑네요. 정말 딱 드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세 가지. 그리고 뭐 좀 여유가 있다. 그럼 삼칠. 그렇죠. 전칠상. 삼칠도 좋죠. 삼칠. 그다음에 뭐 공진단 드시면 좋겠죠. 뭐 좀 싸게는 쌍화탕. 쌍화탕 그렇죠. 쌍화탕도 좋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서 만나뵐게요. 바이바이.